자, 7번에 B번 볼까? 뭐가 틀렸는지. 히어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히어. 일단은 진행,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 현재 진행형과 진행형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현재 진행 말고 과거 진행도 똑같은 거예요. 미래 진행도 같은 거예요. 알았죠? 뭐 미래 진행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현재 진행만 얘기를 할게요. 진행형의 본질이 뭐예요? 현재 진행형. 첫째, 언제 써요? 얘가 현재라면 언제 씁니까?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후 미래까지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 줄게요.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이네. 여기 날씨? It's raining. 조금 전에도 비 오고 있었고, 내가 말을 끝난 다음에도 비가 오고 있죠. 이럴 때 현재 진행을 씁니다. 일단 현재 진행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 확정된 미래. 됐죠? 왜 그럴까요? 과거를 포함한 미래잖아요. 현재 진행은. 그러니까 그 미래도 확정이 돼 있는 거야. 됐죠? 우리 여기 주원이 오늘 8시에 뭐할 거예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미래 시제 쓰면 안 돼요. I am going to. 현재 진행 써야겠죠. will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버님이 한국에 가셨는데 한달 후에 돌아오신대요. 현재 진행 써야 돼요. 비행기 표 끊었잖아요. 됐죠? 나는 세 달 후에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기로 되어 있어. 현재 진행 써야죠. 세달 후에 받을 거잖아요. 확정된 미래는 will을 못 씁니다. 무조건 현재 진행을 써야 돼요. 내일 학교 가죠? I will go to school tomorrow. 야, I am going to school tomorrow야. 학교 가잖아요. 확정됐잖아요. 이걸 뭐 왕래 발착 동사는 웃기고 있네요. 왕래 발착 동사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야?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왕래 발착 동사일 경우에는 왕래 갔다 왔다 뭐 떠나다 오다 뭐 이런 동사일 때에는 뭐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정된 미래는 뭘 쓴다? 현재 진행을 쓴다. 나는 오늘 저녁에 아이 학생들이 파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 청소를 할 거예요. 현재 진행 써 아니면은 미리 써. 현재 진행 써야죠. 오기로 확정했잖아. 짜장면 다 시켜놨어. 자, 그러면 일단은 진행 불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행 불가. 진행형을 쓸수 없는 거. 자, 현재 동사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를. 현재 동사는 뭐가 있어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동작의 현재 동사 중에서 동작을 나타낸다는 건 동작의 현재를 써.
얘는 뭐야? 동작의 현재는 일반적 사실이죠. 됐죠? 일반적 사실이야. 맞습니까? 동작의 현재야. 현재 시제 언제 써? 일반적 사실일 때 쓰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잖아. 기본적으로. 다를 때도 쓰지만, 기본은 일반적 사실일 때. 진행형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런데, 이 동작의 현재를 지금으로 표현하고 싶어. 지금으로 나타내려면, 내려면, 이렇게 쓰세요. 지금으로 나타내려면, 동작의 형태를 지금으로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is ing다. 현재 진행이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What do you do? 얘는 무슨 뜻이고 What are you doing은 무슨 뜻이에요? 이두 개로 보면 되죠. 뭐예요? do 얘는 현재 진행. What do you do?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 사실. 그래서 직업이 뭐냐죠? 직업이 뭐냐? 여기는 진행형을 쓰고 있죠. 왜? 지금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동작 동사가 움직이는 동사가 지금을 나타낼 때에는 진행형을 쓴다 이거야. 간단하죠? 그러면 동작 동사가 지금을 나타낼 때 진행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하면은 바로 안할수 있겠죠. 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 하지마가 안 되고 멈출 수가 없으면 그건 진행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사가 현재를 나타낼 때, 지금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진행형이잖아. 동작, 동사가. 지금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동작하다가 하지마 그러면 바로 할 수, 말할. 나는 I am playing the piano. 맞잖아요. 치지마 그러면 바로 안칠수 있잖아요. 저기서 냄새가 나요. 냄새 나지 마. 그러면 냄새가 갑자기 안 나나요? I know.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 사실을. 진실을. 알지 마. 그럼 갑자기 그 진실을 몰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 상태 동사라고 해요. 상태 동사. 상태 동사가 뭐예요? 상태 동사의 현재가 쓰세요. 상태, 동사의 현재가 지금이야. 지금. 지금의 이야기야. 이렇게 쓰세요. 상태, 동사의 현재는 지금의 이야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동작, 동사가 지금의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진행을 써야 돼. 동작 동사가 지금의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진행을 써야겠죠. 상태 동사는 그 자체가 지금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진행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진행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진행형을 쓸 이유가 있다면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I love you. 그러니까 특정 상황 속에서 동작적인 개념으로 진행형을 쓸수 있다 이거야. 쓰면 되는 거예요. I love you. I am Loving you. 쓰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쓸 이유가 없어. 왜? 그 자체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작 동사는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쓰면 일반적 사실이 되니까 지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형을 쓴다 이거야. 그럼 못 외우겠네요. 왜? 상태 동사도 특정 상황 속에서 동작적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시험 문제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경 쓰면 안, 이 얘기가 뭐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행형 쓰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진행형을 아예 못 쓰는 동사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지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지만 무의지 의지 지각 동사라고 할게요. 무의지 지각 동사. 예를 들어서 무의지 지각 동사의 대표적인 게 뭐야? 기어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쵸? 히어는 뭐야?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거야. 들리지 마. 하면은 그게 갑자기 안 들리니까? 하지 마!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진행형이 돼요. 그쵸? 이런 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잖아. 그냥 들리는 거잖아. 쉬!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무의지 지각 동사야. 이러한 것들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진행형도 안 됩니다. 또 진행형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야? No, 안 됩니다. 뭐 소유 동사는 진행형이 될수 없다. 근데 no 하나만 알아두면 돼. 비록 remain 다 했잖아요. 진행형 불가, 수동태 불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인식동사동에서 no. 인식동사는 진행형이 안 된다. 근데 나올 때마다 또 하나씩 하고요. 지금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의지 지각동사는 의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의지가 들어갔어. 동작이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look at, 보고 있어. 야, 보지 마. 그럼 안볼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뭐, 됐지? Listen to. Listen to. 무엇을 듣다죠.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잖아. 우리가 영어할 때 선생님 히어링이 안 좋아서 영어가 뭐라 그런지 잘안 들려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이비인후과 가야죠. 그렇죠? 히어링이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야. 리스닝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히어링이네요. 뭐 형광펜칠할 필요는 없어요. 진행형이 안 돼요. 그래서 do you hear라고 써야죠. do you hear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외워요. 지각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된다. 그렇죠?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된다. 이거 왜안 되는지는 내가 얘기했어. 그 자체가 지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써도 된다. 됐죠? 자,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